기해부터 귀한 고기 대접을 받던 대구.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구잡이는 겨울철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생태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하면서 어획량이 급감했다. 그런데 한동안 사라졌던 대구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조용하던 이곳 외포항이 분주해진다. 12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인 대구. 겨울이면 진해만 등 남해에 나타나는 회유성 어종인 대구는 이름처럼 입이 큰 생선이다. 그런데 대구를 들고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 이들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항구 옆에 자리한 대구 수정 방류 사업소. 마릿수의 제한 없이 어민들이 잡아온 것에 맞춰 종자가 좋은 것을 골라 수정 사업을 하는 곳이다. 1월에는 의무적으로 이곳에 일정량의 양질의 대구를 판매해야 한다. 30여 년 전부터 이루어진 인공수정 방류 사업은 최근 대구 어획량이 늘어난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인공수정을 위해 암놈과 수놈은 각각 다른 수조에 보관된다. 암컷은 배꼽이 하나, 수컷은 자세히 보면 배꼽이 두 개다. 우선 알이 꽉 찬 만삭의 대구 암놈부터 작업에 들어간다. 대부분에 작게 가위로 구멍을 내고 그대로 눌러 알을 짜내는 것이다. 한 마리당 약 100만 개 정도의 알이 나오는데 암컷 두 마리 정도의 알을 짜내 약 200만 개 정도의 알을 준비한다. 여기에 수컷의 정자를 짜주고 잘 섞이도록 손으로 저어주는 것이다. 제대로 인공수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할 과정이 있다. 이제 이 작업이 뭔가 하니까 정자하고 수컷을 해주면 정자하고 암컷하고 이끈 상태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 이 작업. 세란 작업이라고 알을 세척하는 과정이거든요. 물로 헹궈주면 접착성을 낮출 수 있어 인공수정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세척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수정난 방류를 위해 이동을 할 차례다. 10분 거리에 가까운 바다로 나가 준비한 수정난을 방류하는 것이다. 수정난이 온전히 부화할 수 있도록 돕는 특수한 섬유로 만든 발도 함께 준비해둔다. 1월 한 달간 하루에 약 7천만 개 이상의 대구 수정란을 인근 바다에 방류하게 된다. 이렇게 방류된 인공 수정란은 약 보름 후면 부화되기 시작한다. 대구 자원 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수정란 방류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목표량을 달성하며 그 개체수를 늘려가고 있다. 깊어가는 겨울밤, 이곳 외포항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것이 바로 대구탕이다. 과거 수십만을 호가하던 때도 있었지만 올해는 어획량이 많아 값도 싸고 맛도 좋다. 대구 수컷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니덕에 이례적으로 수컷을 더 쳐주는 생선이다. 국물 맛을 위해서는 갖은 채소를 준비하면 되는데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 뜨거운 물에 무부터 넣고 한 소끔 끓여준다. 여기에 향긋한 미나리, 칼칼한 맛을 위해
고추도 약간 준비한다. 이제 손질해둔 대구를 넣고 뽀얀 국물이 우러나도록 끓이다. 소금간만 하면 된다. 재료 맛이 반인 탓에 경남식 대구탕은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맑은 탕으로 끓이는 것이 기본이다. 대구는 저지방, 저칼로리 생선으로 담백하고 비리지 않아 누구라도 즐길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대구 산지에서 살아온 이들은 겨울밤 대구탕에 저마다 추억을 가지고 있다. 무슨 묵다 새끼다 또. 이제 어릴 때 이게 하도 귀한 생선이니까 이 마을에 보면 이제 수녀 밑에다가 소가 수녀 밑에다가 이제 대구를 명절이나 제사 때 쓰려고 이제 말이 놓거든. 그래서 밤에 이제 친구들하고 모이면은 그걸 이제 처리를 하는 거지. 해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그 국거리 유지는 못하고 그냥 뜯어가지고 이제 고추장에 찍어 먹고 그런 추억이 나지. 지금도 대구가 없으면 제사상에 대구가 없는 제사상은 없거든요. 그렇지. 마른 대구. 마른 대구라고 합니다. 말란 대구를 쪄서. 쪄가지고 먹는. 한겨울 대구탕의 맛이 살아있다. 바닷가 어부들의 겨울나기에 힘이 돼준 생선. 거도 대구다.